안녕하세요. 안식처입니다. 더 플라자 호텔 준식당 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플라자 호텔은 시청역과 연결되어 있고 도원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화려한 트리 장식이 한창이네요. 트리가 이렇게 화려한 게 올해가 끝나가는 게 더욱 느껴지는데요. 2017년 플라자 호텔에서 대대적인 레스토랑 개편을 하면서 없어진 레스토랑이 있는데 도원경은 워낙 인기가 있는 업장이라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론 거의 30년 이상 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진 업장은 각각 주옥과 디어 와일드라는 업장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주옥은 특히 이번 2022년 미슐린 가이드에서 2스타까지 받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방문해보지 못했는데 여기도 궁금하네요. 디어 와일드는 제가 이전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원은 저번에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재방문해 봤습니다. 도원의 내부 분위기인데요. 2010년 플라자 호텔의 대대적인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리뉴얼 때 변경이 되었던 건데요. 아무래도 벌써 10여 년이 지난 것이다 보니 트렌디한 느낌은 아니긴 하고 신라호텔 팔선처럼 중후한 느낌도 약하긴 한데요. 대신 도원의 룸에서는 이렇게 서울시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룸 차지는 별도로 없지만 룸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코스 메뉴로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 특선 코스로 선택을 했고요. 당연히 주말에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 메뉴 중 새우 요리와 탕수육이 포함된 도원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낮은 코스예요. 도원에 처음 방문하시거나 탕수육이나 칠리새우처럼 조금 익숙한 중식 메뉴를 드셔보고 싶으시면 이 사랑 코스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상위 코스로는 북경오리가 포함된 코스도 있고 계절마다 셰프 특선 코스도 별도로 준비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요. 다음 방문 땐 이런 계절 코스 요리도 먹어보고 싶네요. 먼저 코스의 첫 번째 메뉴 해산물 냉채입니다. 왼쪽부터 해파리, 관자, 전복, 새우, 그리고 새우 뒤에는 토마토 하나리 숨어있네요. 쫀득하면서 새콤 달콤한 해파리 냉채에서는 약간의 마늘 향이 났습니다. 살짝 매콤한 맛의 소스가 발려있던 관자였고요. 그리고 겨자 소스가 곁들여진 전복인데 전복에서는 약간의 쫄깃한 맛을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부드러운 식감이었어요. 마지막 새우에서는 은은한 생강향이 나는 게 특이했어요. 새우 뒤에 숨어있던 토마토도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강렬해서 클렌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중식당보다 재료 자체의 퀄리티와 은은하게 추가된 향신 재료들이 어우러져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 대게살 스프입니다. 게살이 통째로 이렇게 듬뿍 들어가 있는 게 일단 마음에 드네요. 하얀색의 목이버섯은 쫄깃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간은 슴슴한 편이지만 생강향이 은은한 육수 자체에 깊은 맛이 있어서 싱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가복입니다. 저는 일반 중식당에서는 이런 전가복 같은 요리를 좋아하진 않아요. 보통 탕수육이나 그런 튀김류들을 더 선호하는데요. 여기 도원의 전가복은 조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일단 야채와 해산물의 익힘 정도, 하나하나 조리된 정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관자는 그냥 녹아서 없어지고요. 큼직한 건해삼도 부드러운 젤리처럼 입안에서 으깨져 녹아버리네요. 자연산 송이버섯은 은은하면서 독특한 향과 즙이 가득했어요. 이외에 오징어나 파프리카까지 모두 적당하게 조리되어 재료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스는 살짝 매콤한 풍미가 나면서 조금 슴슴한 편이었지만 깊은 감칠맛이 났습니다. 네 번째 깐풍 새우입니다. 새우 요리는 마요네즈, 깐풍 소스, 칠리, 블랙빈 소스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요리가 달콤한 탕수육이라 새우 요리에는 매콤한 풍미의 깐풍 소스를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이런 튀긴 새우 요리를 완전 좋아하는데요. 사실 정말 만족스럽게 먹은 건 도원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동네 중국집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가격대가 있는 중식당을 가거나 특급 호텔 뷔페를 가도 새우 튀김 상태가 마음에 쏙 드는 곳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 너무 튀김이 딱딱하거나 튀김옷이 좀 두꺼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도원은 튀김옷이 적당하게 얇고 딱딱하지 않은 게 마음에 드네요. 그게 일단 너무 좋았고 바삭하다기보다는 부드러운 튀김의 식감이었어요. 새우의 익힘 정도도 딱 좋았습니다. 뽀득하고 탱글한 그 식감이요. 소스는 적당히 짭짤하고 은근하게 매콤했어요. 여러가지 향신채들까지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코스의 마지막 요리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어우, 정말 다시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소스에서는 계피 향기가 많이 났어요. 계피와 과일의 달콤한 풍미가 너무 좋아요. 도원의 탕수육은 호텔 탕수육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은데요. 흔히 접하는 탕수육의 최상위 버전이었어요. 맛있는 튀김에 깔끔한 고기향, 그리고 녹말이 과하게 떡지지 않은 달콤하고 향긋한 소스 향까지요. 그냥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맛이랄까요? 예전에 도원이 항정살을 쓰는 탕수육 맛집으로 유명하다 들었는데, 저희가 몇 번 방문한 결과 흔히 기대하는 기름진 항정살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탕수육은 일반적인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 부위였어요. 사실 탕수육만 따진다면 더 맛있거나 색다른 탕수육을 먹을 수 있는 중식당은 서울 시내에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도원의 탕수육도 나무랄 곳 없는 맛이라서 뭐 디스를 하진 못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탕수육은 포시즌스 호텔의 유유 아닌데, 탕수육 고기를 삼겹살로 쓰더라고요. 조금 색다른 느낌의 탕수육을 먹어보고 싶으시면 유유 안의 탕수육도 저는 좋았습니다. 또 호텔은 아니지만 완전 맛있었던 제 마음속에 1위인 탕수육 맛집도 다음에 리뷰해볼게요. 마지막 식사는 짜장면으로 선택했어요. 짜장면은 이전 방문 때 먹었던 한우 삼선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주문을 한 건데,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단품의 짜장면은 금방 갓 볶은 간짜장같이 맛이 진하고 물이 질척이지 않은 건조한 스타일이었다면, 코스의 짜장면은 좀 수분이 많고 미리 소스를 만들어 둔 일반 짜장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단품으로 시켰을 때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과일과 배숙이 나왔습니다. 배숙 안에는 대추와 목이버섯이 들어있었어요. 이날 날씨가 쌀쌀했는데 이걸 먹으니 따끈한 게 걸리지도 않은 감기가 싹 나을 것 같은 개운한 맛이었어요. 오늘 도원에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식사했고요. 가족들과 혹은 어른들과 방문하기에 좋을 것 같은 식당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